캠핑할 때 야간에 한잔 먹기에는 딱 좋은 발기네요. 쓰게 되면 최대 100시간 동안 사용 가능하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물점팀입니다. 오늘은 캠핑, 낚시용으로 쓸만한 고급 랜턴을 한번 가져가 봤는데요. 다른 고급형 랜턴 대비 성능은 조금 더 좋고 금액은 조금 더 저렴해서 한번 가져가 봤어요. 이 제품인데요. 클레린 제품입니다. LX420이라는 모델 넘버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박스에 뭐가 적힌 게 많습니다. 색상은 세 가지로 설정이 가능해요. 전구색, 주광색, 주백색. 전구색이랑 주광색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백색은 주광색보다 조금 더 밝은, 그리고 하얀 빛을 주백색이라고 부릅니다. 주광색은 전구색과 주백색을 합쳐놓은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18,000mAh의 배터리 용량으로 이 정도면 루메나보다는 조금 적고요. 크레모어 중간 등급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정도의 배터리 용량이고요. 상세 스펙을 한번 보면 2,000루멘으로 루메나보다는 조금 높고 크레모어 최상위 등급보다는 조금 낮은 정도의 밝기네요. 사이즈는 148에 99. 제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크기네요. 중량은 500g. 루메나보다 한 20g 정도가 무겁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18,000. 충전 시간은 8시간. 보통 고급형 랜턴들이 거의 8시간 정도의 급속 충전 시간을 가집니다. 발음이 안 되네요. 사용 시간은 최소 10시간에서 100시간 사이. 전원 충전 방식, 휴대폰용 충전기 사용. 이거는 마이크로 오핀이라는 얘기일 거예요. KC 인증을 전부 다 받은 제품이고요. 일단 제품을 열어보게 되면 케이스는 고급형과 별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케이스를 넣어주네요. 제품을 열어보게 되면 일단 루메나 제품이 금액이 8만 원 후반, 9만 원 초중반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제품은 7만 원 중반대로 제가 알고 있어요. 2만 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이런 제품의 설명서는 꼭 읽어보셔야 돼요. 기능을 전부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 구성품으로는 그렇죠. 마이크로오핀 충전선과 이게 조금 특이하네요. 뭐가 특이한지는 제가 끼울 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본체. 제가 이런 제품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조금 아쉬운 게 이너 텐트용으로 사용할 때 주무실 때는 이렇게 틀 수도 있지만 뒤집어서 틀면은 은은하게 밝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제품들 보면 항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잠궈서 고정을 할수 있게 돼 있는 거치대 겸 거리대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이 부분을 왜 칭찬한다고 얘기를 했냐면, 루메나나 크레모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심선에 고정되는 부분이 없고, 다 이렇게 끼워서 걸거나 중심축을 맞춰야 됩니다. 물론 여기 타공이 있어가지고 쉽게 맞출 수는 있지만,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끝에 홈이 있어서, 이 홈에 맞춰서 고정을 하게 되면 움직일 일이 없죠. 그러니까 항상 센터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뺄 때는 살짝 제껴서 빼시면 되고. 밝기 조절이 다이얼로 돼 있어요. 크레모아가 이렇게 돼 있죠. 루메나는 버튼식인 반면에 크레모아가 다이얼식인데 이 제품도 똑같이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제품도 9가지로 밝기 조절이 가능한 제품이거든요. 일단 전원 버튼을 켜게 되면 처음에는 전구색, 그 다음에는 주광색, 그 다음이 주백색이죠. 이런 느낌의 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구색, 주광색, 주백색. 다이얼로 밝기 조절이 가능해요.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굉장히 밝습니다. 2000루멘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밖에 어두운 곳에 가서 어느 정도 밝기인지 보여드릴게요. 배터리 잔량 체크 기능이 총 5칸으로 되어 있네요. 기본적인 제품들보다 한 칸이 많고요. 인풋, 아웃풋이 동시에 있어서 보조 배터리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활 방수는 된다고 해요. IPX2등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방수가 된다는 느낌이 아니고 급하게 비가 올때 치워도 방수가 된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비가 오는 날에 쓸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를 조금 맞았는데 치워도 다음에 정상 작동을 할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을 5초 동안 길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SOS 모드가 발동을 합니다. 이때 빛은 주광색이고요. 이 이외에 별다른 기능은 딱히 없습니다.
금액대가 조금 괜찮다 이거죠. 기본적인 랜턴에 비해서는 금액대가 확실히 비싼데 보통 이런 캠핑 랜턴 같은 경우가 기본적인 제품들은 러닝타임이 문제죠. 근데 이 제품은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100시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집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씹혔어요. 2박 3일이나 3박 4일 동안 캠핑을 가시는 분들은 밝기 조절만 잘 하시면 충분히 사용 가능한 용량입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가장 작게 남았을 때는 최소 단위로, 최소 밝기로 강제로 바뀌게 되고요. 8시간 동안 연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비상시에도 바로 꺼지지 않고 최소 밝기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능들이, 그리고 이런 디테일이 프리미엄과 일반을 나누게 되는 거죠. 일단은 밝기를 보러 한번 나가볼게요. 일단 불을 끄고요. 오, 어두워. 다음에 랜턴을 켰을 때 전구색의 최대 밝기고요. 주광색의 최대 밝기입니다. 주백색의 최대 밝기고요. 가장 어둡게 했을 때를 보여드리게 되면 이 정도. 캠핑할 때 야간에 한 잔 먹기에는 딱 좋은 밝기네요. 이렇게 완전 충전 시 이렇게 쓰게 되면 최대 100시간 동안 사용 가능하니까 캠핑용으로는 딱 적당한 거죠. 보통 크레모아 제품들이 10만원대가 전부 다 넘어가고요. 뭐 10만원 초반, 중반, 후반대고 루메나 제품이 8만원 후반대에서 9만원 후반대까지 금액이 여러가지라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고급형 캠핑 랜턴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